과연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그러니까 이 인사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이 모든 문제에 그동안에는 개혁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사들,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들의 인사에 말 그대로 반개혁적 인사, 말 그대로 대법원만 하더라도 공동선 대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1부에 이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어집니다.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비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경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비추던 청와대가 일주일 만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지자들의 굉장한 그 실망과 신비를 많이 건드렸고요. 뭐 그건 뭐 둘째 치고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 한덕수 현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의 저는 거의 작태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런 그 반지지자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무려 47일 동안 민주당은 시종일관하게 강력하게 한덕수 총리의 결격 사유를 주장하고 한덕수 총리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에 몇 시간에 그 의원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대거 인준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난 다음에요. 그건 둘째 치고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 지지자들한테 일말의 해명이나 혹은 사과나 태도 변화에 대한 어떤 표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지지자들을 그 기대를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그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반성이나 혹은 문제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아마 이것 때문에 지지자들 마음이 특히 열렬 지지자들 마음이 크게 떴던 것 같고요. 마지막 그 결정타를 가한 것은 민주당 내그 극우 그룹 심지어 따지자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의 수장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흐름들이 사실은 대선 패배로 마음이 상해 있고 절망에 빠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말 세 번, 네번 등을 그 칼로 찌르는 그 행동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정당이 가져야 될 근원적인 정체성을 부인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마치 그 바람이 부는 낙엽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당을 누구나 대선 패배에 처한 그런 상처를 받은 지지자들 지지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부인 혹은 혼동이 이번 지선 패배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개항에서의 선전 그리고 또 김동연의 경기도지사 당선 이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았거든요. 이 지점과 함께 연결해서 물론 이제 지선은 뭐 당연히 대선의 영향을 받지만 그리고 또뭐 패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의미 있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희정 교수님? 네, 일단 뭐이 지선 상황에서 저는 김동규 교수님 말한 거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일단 좀더 말한다면 이 지선이 대선의 어떤 연장선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대선 기간 중에 어쨌든 경선이 끝난 후에는 서로 힘을 모아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정 모 계열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선거운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뭐 누구누구라고 다 있어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광주만 봐도 대선에는 약 투표율이 80%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선에서는 광주마저도 한 30-40%로 이 투표율이 떨어졌죠. 그것은 철저하게 대선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지금 김동규 교수님이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전혀 이 개혁을 할 자는 정당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계속해오는 상황. 그리고 방금 우리 지신 분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비대위 안에서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이런 시끄러운 두 공동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철저하게 지선에 나간 거죠. 지금 그러나 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어떤 당선이란 것은 저는 사실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 여당 정당의 대선 후보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 나와서 고전했죠, 사실. 그렇게 뭐 선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김동연 씨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저는 글쎄요, 이런 이전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지역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당을 위해서 나갔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그랬긴 했지만 그걸 권한자들이 또 지금 나와선 지선 뻔할 것 뻔했는데도 지선 졌으니까 당신 책임져라라고 또 나오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지선은 결코 뭐두 분의 어떤 당선 자체는 축하할 일이지만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일 교수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때 후보에 대해서. 대선하고 지선은 이제 네. 정치적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왜냐하면 지선은 지방선거라고 얘기를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선거죠. 지역의 이해가 우선되는 건데 이제 큰 국가의 대권이 이동한 상태에서는 보면 지역에서는 그것과 연결되는 세력이 있어야만 지역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비중 있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건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선거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세력이 이긴다고 하는 건 거의 좀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전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 보면 두분다 정확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지선에서만이 아니라 대선부터 계속 지난 5년 동안에 그렇고 계속 해왔던 결과죠. 민주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것을 전혀 정리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걸 보면서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개혁적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나마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만큼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했던 시민들, 지지자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리고 뭐 팬덤 뭐 이런 용어까지 동원을 해서, 이 언어의 방식이나 또는 소통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법론적으로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지지 결집도를 보이는 세력을 도리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정당에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동 교수님이 한덕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죠.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좀 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지역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소확행적 정치의 사고에서 크게 못 벗어났구나 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인천에서 나오고 전국을 뛰기로 한게 원래의 구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어떤 이 대국의 흐름을 잡아내서 그 흐름 속에서 지역 선거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과 규모를 스스로 좀 왜소화시킨 그러한 실패가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당시의 패배가 너무나 애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결집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도 인천의 성과가 아까 이제 우현 교수님은 초라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이런 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제 왜너 거기 나갔어? 하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나마 진지가 생겼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에서 서울은 놓쳤지만, 그나마 만들어진 굉장히 귀중한 정치 진지인데, 그 의미를 더 보강을 해서,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비록, 대권은 없었지만, 향후에 몇년 뒤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 진지를 굳건히 해서 이것이 향후에 토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 보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자산을 스스로 훼손을 해. 그래서 보면은 아까 지지층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렇게 자기의 자산을 훼손시켜 나갈까?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계파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너가 잘 되는 건난 싫어. 이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정당이 못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맨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당조차도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거의
자기들만의 어떤 이 박제화된 정치 체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음 단계의 새로운 혁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의회도 그 민회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토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정당도 그러한 것에 토대를 두는 그런 정치 세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으면 한국 정치 미래는 암담하겠구나라는 이 절박감 우리가 다 아마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논의가 계속 이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과 이 촛불 시민 간의 괴리가 무엇인지 한 건데 이재명과 김동연의 당선 여부가 이 정당 차원에서 굉장히 초라한 거지만 그것도 당선이 가는 의미는 또 다시 다른 거고 그건 루드보로서의 역할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개혁 정당이 아닌 거에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민들은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자꾸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그거 뭐 여기에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인선이나 이 풀어가는 방식은 사실은 보수당입니다. 협치다 뭐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개혁시민이 보수당에다가 개혁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보수당인 민주당은 또 쟤네들은 강경파야.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정치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막 저러고 편향된 얘기를 하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을 좀 바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착각, 최소한 이번 5년을 보면서 아 민주당은 뭐 개혁정당 써놨을지 모르지만 체질적으로 여기는 보수당이구나. 그냥 뭐 상식적인 보수당이구나. 개혁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이른바 그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국민 정당, 즉 계급이나 어떤 이념의 그 편차 없이 정계층을 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지향을 가진 국민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매스미디어에서나 혹은 많이 되고 있는 이게 빅 텐트 정당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뭐 유나 이런 유도 존재를 하고요. 또 상당히 그 정의당보다 훨씬 더 레프트에 있는 어떤 그런 세력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이게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가 발전한 나라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정당이고 빅텐트 정당이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그 안에 각 지향의 분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룹핑이 잘 돼 있고 이들이 서로 조화나 혹은 필요한 경우 연대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문제인데 이 다른 이질적인 그룹들이 섞여 있으면서도 거꾸로 특히 그 사람의 어떤 분류에 따른 일종의 종파주의죠. 분파주의라고 불러요. 어떤 이게 너무나 완강해가지고 같은 당내에 있으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뭐 아까 김민웅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어떤 면에서 치졸하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편을 등장하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회의 주제가 있는데 나중에 뭐 시민개혁정당 얘기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연결시켜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 더 이제 그 규정을 좀 해보고 싶으면 뭐냐면 그래서 우희정 교수님이 규정했던 보수정당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말하자면은 주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보수성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김동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복합구조가 존재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헤게모니가 개혁성을 가져갈 건가 보수로 갈 건가에 대한 어떤 정치 긴장이 늘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보면은 사실은 개혁성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데 이제 당 내에서의 개혁파는 소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지 기반과 당 정책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의 개혁적 가능성에 대한 정책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거나 견해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시기가 향후 8월 달에 결정될 거라고 봐요.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이야? 아니면은 이건 뭐 그냥 정리해버리고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이제는 뭐 절실해졌고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이 8월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 마음은 어느 정도 네. 기울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빅템페일수록 이것은 보수적으로 갈 수뿐이 없는데, 지금 대선뿐만 아니라 지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금 이 갈등 구조를 보면 결코 이 개혁 의원들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특히 정당 내에 현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몇몇이 하는 게 다수 어떤 세력 싸움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전 지켜보지, 현재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흐름을 보자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아마도 이 개혁적인 것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제 그 딜레마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그 이 진보 정당이 잘했으면 우리의 고민이 훨씬 더 좀 가벼웠을 텐데, 진보 정당조차도 이제 상대 정치적으로 지금 훼손되고 또 스스로 자충 속에서 자멸하는 형태로 돼버린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보통의 진보적 시민들은 계급 정당에 충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민주당의 개혁적인 지지층들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지만 그러나 비례는 정의당을 찍어왔던, 이런 게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민도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진보적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남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의정 교수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요구가 높다고 해서 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이 절망감, 그리고 아 이건 뭔가 선택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어떤 시민적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도전 앞에 민주당이 있다. 과연 그걸 알고는 있을까? 민주당이. 그런 거죠. 여튼 지금 이야기가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들, 어쩌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박 논쟁을 비롯해서 오늘 또 가령 이제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불러모은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지금 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에 대한 논의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지금 이제 김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의 문제도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정의당이 지금 이번 비례에서 받은 득표율, 전체 득표율이 4%에 지나잖아요. 더군다나 광주에서는 뭐 투표율도 낮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14%를 득표했는데 정의당이 9%를 득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에서조차도 정의당이 선택되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현 정의당에 대한 물론 국민적 신뢰는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말 그대로 진보 정당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이 담지하지 못하는 많은 진보 개혁 세력들이 그래도 정의당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의당이 지금 이러한 정말 가치의 혼돈, 또 말 그대로 페미니즘 정당으로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바라보고 있는가, 현 정의당의 모습에 대한 우리 교수님들 솔직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정의당의 몰락은 사실 정의당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이기도 하거든요. 그 실제로 가장 왼쪽에서 그 진보 정당이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그 이른바 중도 우파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나 지금까지 해방 이후 아주 중심축을 차지해왔던 그 이른바 개혁 정당을 불렀던 보수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이 사실은 견인을 해내거든요. 일종의 그 정책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 하에서 어떻게 맞으면 소수 정당까지는 운명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정의당의 몰락에는 이런 외재적인 변수보다 사실은 그 정당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게 저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서구 정당의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정의당 정도는 중도 좌파 정당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의 정체성은 친노동적이고, 어떻게 보자면 그 정책에 있어서 그 분배지향적이고, 그리고 환경이나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어떤 지향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런 정의당의 전반적인 슬로건이나 구성이나 혹은 국회 정책이나 모든 노출되는 활동 자체가 너무 협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정의당이 중부좌파 정당으로 집중해야 될 노동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소리나 혹은 원내 싸움이나 그 활동 같은 것들을 지지부진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진보적인 축의 한 축에 불과할 뿐 이른바 페미니즘 그런 성격이 너무 전면에 부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지선에 우리 민노당보다 진보당이 표를 더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는 신호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어떤 이런 경고 신호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고요. 알고도 그걸 이 표면적으로 드러내거나 공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의당의 몰락 문제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향이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떤 대목이라고 보고요. 참 이 답답한 문제지만 민주당만큼 정의당의 재편이나 어떤 진로 부분도 저는 매우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네. 혹은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정의당권에 대해서는 김동규 교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알고도 풀지 못한다고 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뭐 지난 21대 총선 바로 직전에 그 정의당의 시민 비례 그 의원 추천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부탁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 그 저희들이 뭐 다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추천한 그 시민들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은 전혀 최종적인 데 들어가지도 않고 형식적이었죠. 저는 간단히 말하면 노회찬 이후의 정의당은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인 정당으로 전락했고 그 모습이 21대 총선 때 어쨌든 더불어신당에서 함께 합류하지 않았을 때 제가 심상정 의원한테 들은 답이 가장 그 시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역량이 전혀 없는 일종의 운동권 모습 같은 형태를 여지껏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죠. 이 정의당이 그동안 취해온 거는 자신들의 어떤 노동과 그리고 이 변화된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자체 정책보다는 기존 집권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잡는 포지셔닝하는 형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게 뭐 집권 여당이 뭐 국민의힘 당이건 민주당이건 그걸 반대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온 게 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에는 현재 우리 사회를 담지할 이 개혁 시민들을 담지할 그 진보 정당은 없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그런 의미에서 노동도 잃어버리고 뭐 페미니즘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표준적인 표표적인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런 것 정치공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고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향후 정의당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럼 김윤희 교수님. 네. 지금 두 분의 얘기가 다 동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네. 진보당의 경우는 좀 약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두고 네. 보긴 해야 될 텐데 거기도 이제 시민 친화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시민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정의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회를 구성하는 정의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비례 선출 과정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보다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들이 도리어 뒷순위로 밀려나고, 뒷순위 뜬 사람이 앞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구조 자체가 이미 정의당의 몰락을 예비했던 과정이라고 보고 내세운 것도 보면 페미니즘도 사실은 페미니즘이 전면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것과 함께 포괄해야 될 주제를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면은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정치적 추진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관심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검찰 권력의 등장과 강화의 과정에서 진보 정당이 취할 시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담론 자체에 참여할 권리조차 사실은 스스로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근데 더 이제 크게 보자면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런데 우리가
서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할 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보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세에 대한 분석과 논평이라든가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이론적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의 전체의 어떤 이 시민 정치 교육에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또한 진보 정당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본주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현재 정세를 어떻게 국제관계를 요해할 것이며 또 이 코로나 국면 이후의 세계 자본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정교한 그러한 입장 논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당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진보 정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벌써 200년에 가까운데 그 200년에 가까운 그러한 역사의 어떤 이 지적 축적에 대한 것을 전혀 소화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위해서 내놓는 담론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만약에 그 정도라도 해냈다고 한다면 아마 진보적인 시민정치 세력들이 그 담론과 연결이 돼서 그래서 진보적인 정당의 미래를 끊임없이 함께 토론하고 그걸 공유하면서 정치적을 바꿔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담론이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멸도 있었고 실력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걸 보면은 민주당도 보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무슨 뭐 충직한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 민주당이 정세로서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필요한 국가론도 나와야 되고 필요한 역사의식도 나와야 되고 필요한 세계체제에 대한 분석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세다. 이런 정서의 정당은 어떤 조직적 대응을 해야 될 것이야. 이러면 자연스럽게 정당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정말 아주 자질구레한 정당 내부의 작동 방식의 정치공학적 담론만 난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서 서로 세력들 비난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놓여 있는 정세는 이렇다. 이 정세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위기는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은 이렇게 우리의 조직을 재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딱 이게 정리가 될 텐데 담론 자체가 저도, 전혀 없어요. 저도 김민웅 교수님 동의하는 것이요. 그 모름지기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권한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나 그렇죠. 목표 자체가 네. 완전히 상실된 그 정당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47년에, 49년에 사회당 내각이 중도좌파 정당이죠. 집권을 1차로 했었고요. 1994년인가요? 무라야마 네. 내각이 사회당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네. 예,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대통령 제하의 위헌집정부제지만 거기도 사회당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뭐 북유럽 정권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중도좌파 정당이 뭐 민정을 개혁정당이라 합니다만 사실 민주당은 개혁정당이 아니고 그죠. 이른바 그 개혁이나 진보정당이 저는 집권을 목표로 해야 되고 집권을 해야지 바야흐로 뭐 분단하겠지만 대한민국 진로가 제대로 이른바 우리 국민소득이나 하고 민도에 맞는 어떤 그런 선진적인 정치 궤도로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윤 교수님 하신 말씀하고 저는 거의 맥락이 같이 합니다만 그리고 집권에 대한 비전, 장기적인 분석, 조망 이런 것들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결국 정당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그 정의당 내부에서 어떤 그런 그 내적인 동력이 저는 거의 상실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정계 개편이 됐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이합 집산이든 간에 한국 그 중도 좌파 정당의 재편 같은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진로 못지않게 시급하게 저는 전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예, 예 제가 뭐 아까 진보당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나마 좀 진보당을 지켜봐야 될 이번에 약진을 포함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담아야 될 건 지금 두 교수님 말한 내용 그대로 전 진보정당에는 적색뿐만 아니라 녹색도 담아야 되고 때로는 보라도 정녹보라를 함께 담아야 되는데 사실 국내의 어떤 진보 정당으로 표방하는 소수 정당들은
거의 제가 보기엔 70, 80년대식의 어떤 문제의식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정말 집권을 위해서 이 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품을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뭐 노동이건 뭐 남북 문제건 특정 그것만을 막 목숨줄처럼 생기고 그 안에만 몰려 있으니까 이 변화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집권 정당으로서의 변화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정말 두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정말 가치를 던져주고 이 다양해진 사회에 이 사회를 끌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진보당은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뭐 추미애 후보도 그랬지만은 이 민주당이 사회적 대전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을 주제어로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사회적 대전환 가운데서 기후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구적 삶에 대한 변화, 거기에 맞춘 산업 체제의 개편,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고, 녹색당만 이제 내거는 형태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의 기후에 대한 것도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담론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후위기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현실이 된지 이미 오래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과 그리고 산업체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세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잠깐 나왔다가 그거는 선거용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떤 네. 근거가 있는 이런 정치 담론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집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당으로서 정치와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토대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다 말하자면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 기후 얘기만 들어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동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담아내고 있지 못한 거죠. 이런 현실을 그 안에 녹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필연적으로 이것은 녹여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정치적 조직화는 당연히 요구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논의된 대선과 지선에 대한 우리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 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어서 바로 이야기들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좀 여기 진단 분석을 하면서 교수님들 의견들을 좀 묻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에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도 이 언론이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언론이 과연 언론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또 부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언론에 대한 우리 구조적인 문제도 비롯해서 이 언론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교수님들 얘기를 한번 풀어주면 좋겠는데요. 예. 등동규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뭐 그쪽 전공이니까 네, 전공이시니까. 예. 먼저 말문을 좀 트겠습니다. 네, 쓰세요.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언론의 뭐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 자본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80년대 그나마 남아있던 그 지사적인 어떤 언론의 그 환경감시 기능 자체가 실종된 그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요, 그 돈에 굴복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뭐 기자 개개인이 뭐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신문사의 어떤 그 지배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뭐 자본이 진출을 해버렸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서울신문이 호방건설이 그 지분을 다그 양도를 해버렸고, 서울신문의 그 오래된 그 프레스센터 건물을 호반건설 빌딩으로 옮기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90년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이 제재 설정을 하니까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 개혁적 시민들에게 이 정치가 여지없이 폭로된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 그 사태, 이른바 그 조중동이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뭐 검찰의 반란 사태에서부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역대로 덮었던 그런 언론의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었거든요. 뭐잘 아시다시피
2019년 네 달 동안 조국을 키워드로 한 그 기사,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인터넷 기사가 100만 건이 넘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광기고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우리 사회에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 기득권을 감시하고 그들의 문제점이나 모순을 지적을 혁파해야 될 고유의 언론의 그 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기득권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 기득권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기득권이 천병으로서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어떤 말의 칼, 펜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특히 언론이라는 이른바 뭐 권력 3부에 이은 4부라는 어떤 무형의 권력을 받은 어떤 이런 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을 사실 개혁하는 것이 사실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보다 더 힘든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이런 헤게모니 자체가 보수 세력, 특히 자본에 먹혀 있는 한 언론의 어떤 그런 칼날이나 출협, 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 검찰개혁 국면에서 여실히 증명된 것은 검찰개혁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 분리된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언론개혁이라는 구조적인 어떤 이런 문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은 이 난망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두 분 교수님들도 좀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뭐 김동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어떤 이 뭐 조중동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언론 지형에 국가가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이 정부가 이런 언론사에 뭐 광고 의뢰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런 지원금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꽤 많은 액수가 주류 언론에 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기준이 한국 ABC 협회 공인이라는 형태로 뭐 일평균 발행 부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기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그게 얼마나 이 부풀렸다라는 건 이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 ABC 협회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신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어떤 구조 속에서 그것의 근간에서 이 막대한 액수의 어떤 광고비와 지원금이 결국은 이런 가짜 왜곡, 과장 이런 형태의 그 편향된 언론 지형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김등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자본화된 언론에 더해서 그걸 조장하는 국내 현실을 일단은 최소한 그런 어떤 공인된 나름대로의 그런 발행 불수나 신문사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도 또한 동시에 우리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편향된 뉴스들 뭐 그냥 나중에 자그맣게 그냥 뭐 정정 보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과장 왜곡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걸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저희가 최소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 같은 거 너무나도 요구했는데 결코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언론의 자본화된 것에 더해서 뭐 최소한 지난 정부까지만 말한다면 정부가 그걸 조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당시 여당도 그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최소한 현실적인 이러한 발행 부수 부분부터 짚어나가서 국가의 어떤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 좀 첨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언론이 이제 자본과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구축된 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그러한 이 견제 또 민주 통제를 위한 입법 장치가 굉장히 미약하거나 부재한 그 현실이죠. 이 두 개가 다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언론에 속지 않게 만드는 그 미디어에 대한 일종의 이
매체 읽기, 매체 독해에 대한 시민 정치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럼 언론이 지금 자본에 의해서 자본의 휘하에서 작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건 구조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휘하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정도를 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거의 언론이 정치 공작 기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이 정파의 프로파간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손쉽게 그 언론이 폭력이 돼서 누군가 지목하면은 아주 손쉽게 희생시켜버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리고 그리고 거의 절단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린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조 교수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었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들이 작심을 하고 누군가를 짓밟겠다라고 하면 되게 야만적인 폭력기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자본과 정치 권력과 연결해서 삼두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이런 언론을 다시 역공하는 이런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이후에 대선 이후에 뭐 뉴스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서가 돼버렸지만, 저는 그래도 이 김대기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언론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식인이나 운동가가 이들이 어떤 논리를 구사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풍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입법은 국회에 맡겼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자본의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언론에 지원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감시체제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의 문제가 크죠. 일상에서 이들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막아낼 건가. 그 시민들이 정말 아주 이 의미 있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어떤 이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 철학적, 교육학적, 그리고 시민 정치적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내서 견고하게 그게 방벽이 되면은, 그러면 일정하게는 저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배 권력 자체가 해체되거나 또는 약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노력이 보다 절실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실책 중에 하나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지금 말기에 일어났던 그 언론법 개정에 관련된 청와대의 어떤 그 입장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이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중심으로 언론법 개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도 이 언론이 문제가 많고 스스로 이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론계 내부에서도 언론법 개혁에 대한 정면 반대 여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언론법을 반대하는 그 언론계 내부 그리고 뭐 다른 그 보수 정당의 논리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졸속 입법 처리를 해서 되냐는 반대 여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도 결국 그러한 그 전형적인 조중동의 논리였죠. 조중동의 논리에 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제 기억으로는 언론개혁법 입법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그 일종의 그 바리케이트를 쳐버려가지고 결국 무산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 차차 두고두고 보완을 하자고 하지만 이번 입법 시도가 넘어가버리면 이것은 최소한 한 10년 동안은 물 건너 가버릴 것이다. 아무도 이 언론개혁이나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개혁 부분을 입법이나 혹은 재반 언론학계에서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상 아마 이 언론개혁에 대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개혁은 물 건너 저는 갚으렸다고. 이게 저는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부산 지역에 세 명의 그 문빠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지금 말기에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실정을 비판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론법 개혁에 대한 청와대 입장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민주당도 철저히 자각을 하고 사실 이 목소리가 저는 좀 어디라도 문 대통령한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론이 지금 네. 사회적 흉기다라고 규정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사회적 흉기를 제거하지 네. 않으면 누구도 그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고 여론의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아까 예. 얘기했던 입법이나 제도적인 그러한 네. 장치를 여기 결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사회적 흉기가 돼서 야만적인 폭력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희생시키고 있는 이런 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네. 규탄하고 네. 문제 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게 개별 언론사, 조중동이라고 하는 개별 언론사들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언론사들이 자본에 종속되어 나가는 현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측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언론 플랫폼입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써놔도 가령 우리가 이제 기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 플랫폼에서 기사의 배치 또 이제 기사의 배출 빈도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언론 위에서 또 언론을 통제하는 이런 플랫폼의 어떤 권력 이 문제들을 사실 또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플랫폼 지금 말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이런 플랫폼들이 각 개별 언론사들이 만들어낸 생산해낸 이 원고들을 이 언론들을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출시키거나 또 배열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 접근에 대한 통로들을 제한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변경하는 왜곡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 상당히 언론 문제와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플랫폼에 대해서 맞아, 예. 말을 예. 좀 꺼내겠습니다. 사실은 그 스마트 미디어가 등장하고 그 언론 지형이나 특히 뉴스 노출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말씀하신 플랫폼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 새로운 개혁적인 진보적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흐름이나 운동이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플랫폼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마케팅적인 손익적인 이런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본의 충당이나 혹은 배당과 같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 경영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진보 플랫폼, 뉴스 플랫폼에 대한 논의에서 이 빠져있는 것이 당위로는 매우 많이 빈번히 정교하게 전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뭐 한두 달하고 말 게 아니니까요. 뭐 광고라든지 혹은 출자라든지 혹은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구적인 영성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경영 구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이 부분에도 사실 전문가들도 없고요. 이 부분에서 논의가 저는 조금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이제 그게 이제 유통 플랫폼 자체를 경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시민들이 잘 몰라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포털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유통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얹혀지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올려지는 뉴스의 질이 높은 양질의 뉴스로 장착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통 시스템 못지않게 거기에 올리는 물건들, 품질이 좋은 물건들을 올리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거나 전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게는 차렸는데 노인 물건이 시원치 않아서 몇 번 왔다가 그냥 손님들이 가버리는 이런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볼 때에 당장 뉴스 통신사도 제대로 된 게 지금 진보진영이 없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연합처럼 딱 쓰면 통신사 쓰면 받아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기본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극장은 열었는데 거기에 걸 영화가 별로 없으면 극장은 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정밀하게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연결해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언론의 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대자본이 뽑아내는 뉴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던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동시에 이제 유튜브가 이번 또 선거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가령 진보 진영에서도 딴지일보 100만, 노무현재단 120만, 오마이뉴스 100만, 또 열린공감 80만, 뉴스타파 80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물론 겹치는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병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고급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서 그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문제는 여기 저기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갖는 유튜브들이 각기 약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지금 수십 개가 되는 이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내용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이 지연되고 있는 이 진보 유튜버들, 진보 유튜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 가지시는 생각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꼭 뭐 진보 쪽만 아니고 저쪽 뭐 보수라고 칭한다면 보수 쪽도 마찬가지인 지금 새로운 언론 매체 지형의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걸리는 뉴스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의 흐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 포털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금처럼 이 의견이 다양한 거 전 오히려 이거를 고 유튜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취사 선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구조나 혹은 내 잘못된 내용으로 갈등 나오는 거는 사실은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러한 편향된 정치 의식이라든지 이미 그런 어떤 성장 과정 중에서도 만들어진 지점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걸 유튜버나 이런 전 차원에서의 접근에 더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 즉 학생들에게 건강한 정치의식을 길러주고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냥 학교에서 절대 못 가르치고 아이들도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성인 됐다고 해서 유튜버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치의식 속에서는 지금 이런 변화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쌍방향 이런 수단은 하나의 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의 그런 건강한 정치 교육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 구분을 해야 될 게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요. 여기 좀 이제 신부님도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만은 뉴스가 실리는 플랫폼으로서 포털 사이트하고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혼동이 됩니다. 네. 유튜브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뭐 진보나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뭐 편향성이나 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막강한 뉴스 배치 권한 그리고 뉴스의 선별과 취사 선택 권한을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주체인 어떤 그런 뉴스 플랫폼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기존 그 플랫폼에 못자는 것을 만들자는 게 사실은 가장 이 그 진보 언론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적인 측면에서 또 김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콘텐츠의 우수성도 사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단순히 구호로 외치기보다 뭐 이 진보 플랫폼을 위한 국민운동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경영학자들 혹은 뭐 마케팅 혹은 광고 PR 홍보 이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좀 체계적으로 단발적으로 돌출적으로 나가기보다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네이버나 다음에 못지않은 진보적인 균형 잡힌 어떤 뉴스 노출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는 쪽으로 저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이론화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그 보면은 이 포털을 해서 여러 뉴스를 올린다는 것은 지금도 존재해요.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이제 시민 기자 개념을 가지고 오마이뉴스라는 이 포털 사이트죠, 사실은. 거기 유통체제에 올린 거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오마이뉴스가 시민기자론을 내서 그렇게 했고, 프레시아는
중견 기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고,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면 상당히 높은 취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논평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취재력이 뛰어난 그러한 이 언론 시스템이 없으면 그러면 오마뉴스가 있는데 뭐 또 새로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오마뉴스 확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이론적 준비 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까 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이 양질의 뉴스가 아닌 경우는 도태된다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취재력의 역량을 넘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벌여서 언론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성찰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아까 김동 교수님이 긴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런 작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누군가 했다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나 그 브레시아는 인터넷 언론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포털러스의 어떤 뉴스 플랫폼은 사실은 여기 핵심인 거면 검색의 엔진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입이 되고 그 대거 사용자들이 사실은 그런 검색 엔진의 위력과 효과에 더불어가지고 뉴스를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입체적인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많이 이렇게 제안도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정체성의 부분에 좀 헷갈리는 그런 주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정도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의 온라인 사용자들 인입을 그 담보시키는 검색 엔진과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에 그게 없이는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선순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선 대담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